네, 우리가 이 세계적인 선수들의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스윙 동영상을 보면 되게 거침없이 시원시원하니 참 멋있습니다. 저도 제 스윙을 보면 어떨 때는 되게 멋있, 스윙이 크면서 멋있는데 어쩔 때는 또 되게 소심하게끔 칠 때가 있거든요. 네. 진짜요? 진짜요? 네. 거짓말. 전한 그래서 번도 제 스윙이 좋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저도 진짜요? 좋다라고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팔이 좀 길다 보니까 스윙이 되게 크고 크고 멋있어요라고 얘기를 조금 듣는 편이기는 해요. 좋은 스윙은 멋있어요. 아니지만 멋있어요.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은 스윙보다는 이렇게 크게 크게 아크를 그리면서 강력한 임팩트를 만드는 게 많은 골퍼분들의 꿈이자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좋은 스윙 아크 만들기라는 주제로 조금 레슨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레슨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려볼게요. 네. 과연 스윙 아크는 꼭 커야 될까요? 커야죠. 커야죠. 맞아요. 대대익선 아닌가요? 근데 이제 커도 좀 몸에 맞게 좀 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싶습니다.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스윙 아크가 이 원이 커지면 비거리는 무조건 늘까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스윙 아크가 크면 당연히 강력한 임팩트가 나오고 이제 헤드 스피드도 늘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은 되지만 부정확한 이 동작으로 스윙 아크를 크게 하려고 하면 조금 오히려 더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중심, 되게 구심점이라고 하는 내 몸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 원이, 큰 원이 그려지면서 그 원심력에 강한 파워를 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는 자, 이 스윙 아크를 크게 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우선 세 가지를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레슨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그 레슨 중에 하나는 낮고 길게 빼라 라는 말을 낮고 많이 길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낮고 길게 빼면 큰 스윙 아크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제가 우선은 좁게, 아크가 좁은 스윙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낮고 길게 빼는 이큰 스윙 아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조금 봐주세요. 우선 좁은. 제가 좁게는 안 쳐봤는데, 되게 좁은 스윙 아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거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낮고 길게 하면서 큰 스윙 아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좀 차이를 느끼셨나요? 다르네요. 저는 처음엔 사실 첫 스윙도 너무 크고 길쭉길쭉해서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두 번째 스윙을 보니까 훨씬 좀 우아하고 그런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는 것 아, 같아요. 네, 그렇죠. 아,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좁게는 안 쳐봤지만 좁게 이제 조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 파워를 좀 내기는 힘들었고 두 번째는 많이들 들어봤을 낮고 길게 빼면서 스윙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원이 커지다 보니까 타이밍도 좋아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우아한 스윙을 조금 구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낮고 길게 뺐을 때다 원이 커지고 좋지만 안 좋아지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 낮고 길게 빼려고 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나요? 몸이 많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올 때는 어쨌든 원위치로 몸을 다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백스윙의 원은 크게 되겠지만 내려오는 원은 오히려 더 작아지게 돼요. 우리는 백스윙의 원이 큰 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큰 아크를 그려야 되는데 많이 이동했을 시큰 아크를 그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뒷땅이 나게 되니까 자, 갔으면 다시 오게 되죠. 그러면 원은
되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 순간에 그려지는 원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낮고 길게 빼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좋지 않은 그런 자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많이 길게 갔어요. 길게 갔으면 자, 이 상태에서 탑이 멈춰주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자, 팔로 많이 붙는 힘이 빠지면서 팔이 몸에 많이 붙는 이런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이 처음에는 길게 그려지다가 두 번째에서는 끝에서는 자, 이렇게 찌그러지는 원을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옆에서 보시면 자, 쭉 길게 갔다가 여기에서 힘이 빠지면서 오히려 원이 위에서는 작아지는 이런 원을 만들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까 이현 프로가 말했듯이 자,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살짝 뒤쪽으로 내려와 줘야 되는데 자, 올라가서 이미 몸에 붙었어요. 몸에 붙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뒤로 내려올 길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자,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내려와서 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손목을 쓰면서 이런 스윙, 안 좋은 스윙이 나오게 되겠죠. 손목을 쓰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확하게 뭐 임팩트는 만들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이 힐 쪽에 맞는 이런 미스샷을 유발하기가 쉬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번째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유형이겠지만 세 번째로는 자, 낮고 길게 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코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 이렇게 쭉 밀고만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헤드가 넘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손목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오버스윙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오버스윙이 되면 된 오버스윙을 헤드를 자, 다시 위로 튕겨줘서 내려오게 되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대부분의 오버스윙 되시는 분들은 자, 내려올 때 앞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헤드가 원이 더 작아지고 급격하게 이렇게 내려 찍는 이런 스윙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의 잘못된 유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분명히 길게 빼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스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이제 낮고 길게 빼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밀리는 스윙을 조금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는 저희도 그러니까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빈도수를 이런 잘못된 유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낮고 길게 빼면서 이런 스윙을 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느냐? 우선 제가 이것도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중심을 잡아야지만 자, 중심을 잡아서 중심이 잡힌 중심에서 회전이 이루어지면서 쳐야지만 이 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정확한 이런 아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로는 자, 발바닥을 좀 느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처음에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팽이를 돌리다 보면 자, 팽이가 힘있게 막 돌아갈 때 이 심지를 보게 되면 자,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힘을 받으면서 팽이가 돌게 되겠죠. 맞아요. 네, 그쵸?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팽이가 힘이 빠져요. 힘이 빠지면 그 심지가 어떻게 되죠? 흔들려요. 그죠. 왔다 갔다 이제 흔들리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하시면 자, 중심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 오히려 스윙에 힘을 안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팽이의 심지가 되는 부분. 자, 이 바로 발바닥이에요. 아니, 중심을 잡는데 발바닥에 무슨 힘을 주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힘을 준다기보다는 발바닥으로 이 지면을 살짝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 체중을 이 발바닥이 느끼셔야 돼요. 많은 골퍼분들께서는 이 하체에 대한 느낌보다는 되게 상체 위쪽에 내 백스윙이 어떻고 뭐 스윙 스피드가 어떻고만 생각하시지 이 하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의 잘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발바닥에 체중을 느끼려면 우리가 벙커에 들어갔을 때 우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벙커에 가면 이렇게 많이들 묻죠. 이렇게 묻게 되면 내가 체중을 무조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장에서나 필드에서 나가시기 잔디에서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연습을 하실 때 어드레스를 서시고 자, 이렇게 발을 비비듯이 한번 비벼보세요. 신발은 스파이크는 움직이지 않겠지만 스파이크 안에 있는 내 발이 양말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비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일어나서 해보셔도 돼요. 두 분도 일어나서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비벼보세요. 내 체중이 느껴지는지 한번 비벼보시면 무조건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발바닥을 느끼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체중 이동도 잘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을 비벼가면서 내 체중을 한번 느껴보시는 걸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맨 밑에 심지가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으면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위가 바로 이 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어에 저는 힘을 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이 골프 선수들이 코어 운동을 상당히 많이 해요. 우리 이현 프로도 혹시 운동 많이 하셨나요? 저는 이제 플랭크라고 하죠. 플랭크를 네.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하는 데는 분명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코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정말 정말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무조건 맞아요. 코어 이렇게 말씀을 요즘엔 네.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코어가 잡히면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이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골프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보면 배에 힘만 줘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아까 이현 프로도 이 플랭크 자세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힘이 없으면 되게 무너지거든요. 코어에 힘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배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배 어디에 힘을 줘야라고 말씀을 좀 질문을 주시면 그냥 배 전체에 약간 윗배 정도의 힘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네, 스윙을 해보시면 아무래도 중심이 딱 잡히고 그리고 탑에 올라갔을 때도 배에 힘을 주게 되면 되게 꼬임을 상당히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코어에 힘을 주면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자, 백스윙 때 이렇게 상체가 많이 배가 많이 보이면서 들리시는 분 네. 이분들이 배에 힘을 주고 백스윙을 들게 되면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을 주고 백스윙을 했다가 이제 힘이 풀리면 곧바로 이렇게 배가 위로 올라가지만 계속 코어에 힘을 주고 백스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올라가고 싶어도 안 올라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힘을 주고 백스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 타이밍에서 배에 힘을 주고 백스윙 했을 때랑 배에 힘을 풀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 배에 힘을 좀 주고 와, 굿샷. 네. 저는 항상 약간 배에 힘을 주고 치는 편이어서 네,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번에 배에 힘을 풀어보고 한번 쳐볼게요. 상체가 좀 많이 올라가는 걸 제가 조금 느낄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각이 다르네요. 네, 이동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들리는 이런 스윙을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장에 가셔서 배에 힘을 주고 치는 것과 힘을 주고 치지 않은 것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첫 번째 제일 밑에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중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에서 제일 무겁다는 이 머리, 이 머리 고정이에요. 자, 많은 분들 알고 계세요. 머리는 무조건 박고 쳐야 된다. 네. 무조건 헤드업하면 안 된다. 머리는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네, 움직이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골퍼 이제 스윙을 보면 자, 머리는 솔직히 살짝 백스윙 때 옆으로는 살짝 움직여요. 하지만 이 원래 중심에서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살짝 회전이 되면서 머리도 약간 회전이 제자리에서 회전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머리가 같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머리가 움직이게 되면 당연히 내 중심이 되는 몸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칠 때 여기서 맞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또 왼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좌우가 이동이 너무 심한 이런 스윙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옆으로 되는 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백스윙 올렸을 때는 자, 왼쪽 눈으로 살짝 공을 째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백스윙도 자연스럽게 턴이 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거를 끝까지 바라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백스윙이 이렇게 가다가 막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갔을 때는 자, 왼쪽 눈으로 공을 째려보고 임팩이 내려와서 치고 나서는 자, 오른쪽 눈이 공을 지면을 째려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머리를 헤드업을 하면 안 된다, 박아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고 나서도 이렇게 피니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제가 백스윙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해서 이렇게 막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위치로 치고 나서도 이렇게 되면 내가 회전을 못하게 막는 이런 스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고 나서도 백스윙 때는 왼쪽 눈, 치고 나서도 오른쪽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스윙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지만 머리가 중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나의 중심이 많이 움직이니까 그것은 항상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스윙 아크를 지금은 이제 길게 빼기 위해서 안 좋아지는 세 가지와 또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럼 과연 좋은 스윙 아크는 무엇이냐? 자, 좋은 스윙 아크란 막히지 않고 회전하는 게 우선 가장 좋은 스윙 아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막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자, 어깨의 쓰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막히는 것은 백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막히면서 올라가는 걸 방해하고 치고 나서도 자, 피니쉬가 되는 걸 막힘이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고 좋은 스윙 아크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자, 어드레스를 먼저 체크를 좀 해주세요. 어드레스 때 보통 많은 분들께서 자,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말리는 네. 자, 이런 어드레스를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손도 양손도 이렇게 쭉 뻗으면서 자,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리게 되겠죠. 시작부터 막혀있네요. 네, 이렇게 말리게 되면 어깨도 지금 여기 승모근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 근육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도 상당히 말리게 되고 자, 제 등도 보시면 많이 굽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많이 막히게 되겠죠. 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움츠려드는 이런 스윙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 자, 어깨에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어깨에 힘을 빼려면 자, 내 귀에서 어깨가 멀어지듯이 자, 양쪽 어깨를 이렇게 내리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앞에 있는 가슴도 이렇게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내밀면서 오히려 어깨가 편안한 이런 어깨를 하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팔을 되게 쭉 뻗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런 분들도 어깨가 앞으로 말리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앞으로 너무 쭉 빼려고 하지 마시고 어깨만 이렇게 밑으로 내려준다면 팔도 자연스럽게 내 겨드랑이 쪽에서 내려오는 이런 어드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로 자, 오른쪽 가슴을 펴준다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쭉 해주시면 막힘없이 뒤로 이렇게 잘 빠지는 백스윙을 하게 되겠고 치고 나서도 피니쉬 때도 이 왼쪽이 뒤로 쫙 펼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렇게 막힘을 좀 줄일 수 있고 오히려 스윙 아크를 더 넓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이런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큰 아크를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스윙의 아크는 최대치가 있어요. 나의 팔 길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클럽 그 클럽이 움직이면서 최대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의 원포인트는
바로 중심을 잡고 아크를 키워라입니다. 너무 인위적으로 길게 만들기 위해서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이런 큰 아크를 만들기보다는 자, 내 몸의 중심을 잡고 내 팔 길이, 내 클럽의 길이를 믿고 그게 최대치니까 중심을 잡고 자, 최대치를 활용해서 그렇게 스윙을 아크를 그려야지만 가장 올바르고 좋은 스윙 아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